ADHD 학생의 생활지도가 어려웠습니다. ADHD 얘기가 Q, ADHD 의심 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ADHD 의심사상인데 누구나 인정하지 않고 속에 반해가겠는데도 누구나 정규적으로 통제하지 않은 자녀의 교사의 말을 믿지 않는 아, 괜찮아 이거 그 재밌는 그 논문이 학교 어려움을 겪는 아이의 부모들도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논문이 많다. 그래서 부모님들 자체가 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동네는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선생님의 말을 잘 안 믿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유치원하고 비교하는 엄마가 있대잖아요. 유치원에서는 애 똥 몇 번 산 것까지도 얘기해 준다는데 왜 초등학교를 이렇게 좀 이건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불친절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재미난 거 요즘 젊은 세대를 MZ세대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학부모들이 MZ세대예요. 느닷없이 말씀드리는데 MZ세대 특징이 있어요. 꼭 참여를 원해. 이따가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 아이는 그 제가 요 이런 ADHD라든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상담하고 전문가 의대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이제 낡았어요. 10년 넘은 건데 4대 일지를 쓰는 거예요. 네, 4대 검색 메모 좀 해주세요. 4대 일지 카페에서 4대 일지 있다고 검색하시면 이게 다 스캔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고등학교에 2학년 다니기 때문에 수업 중에 애를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여학생이 얘는 맨날 잠만 잡니다. 학교 와서 근데 같은 반이었던 애가 이 아이에 대해서 호감이 있어. 그래서 4대 일지라고 제가 배웠기 때문에 여기 예, 또 보세요. 뭐 커다란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1, 2, 3교시, 중부심, 4, 5, 6교시, 나가심, 그냥 행동만 쓰게 했어요. 근데 저렇게 쓰고 저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부모님을 한 2주 정도 누가기로 가게 한 다음에 부모님을 모셔놓고 선생님들 저걸 조용 읽으신 시간을 드렸어요. 차 한잔 대접하면서 아버님 이거 암흑애하고 초등학교 갔을 때 같은 반이었고 지금도 이 아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더라 애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내용을 쓰기 전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써줬으니까 살펴보셔라 하고 제가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러고는 이제 일부러 교무실에 잠깐 더 볼 일 좀 보고 계신다. 혼자 있으시니 편하니까 한 10분 정도를 들었더니 갔다가 교무실에 갔다가 이제 와서 그랬더니 아버님이 벌써 다 변해져 있어요. 왜냐? 저기 팩트를 적어놨는데 부모님들은 저기 왜 저러시냐면 부모님들은 끝까지 자기 자식에 대해서 기대가 있더라고요. 끝까지 포기를 못해. 그러니까 담임이라는 사람이 선입견을 갖고 있다고 자꾸 그걸 생각하는데 저거 보니까 아이고 그건 뭐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그때 이제 전문가 정규보험 전문인이 여기도 이 지역에서 전문적인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그런 분을 소개해 드렸고
애는 39명 중에 38등 했거든요. 그런데 애는 애들 병원에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 부모가 가도 좋더라고요. 이 아이의 경우는 아빠가 가셨어요. 아빠가 저하고 상담하고 아빠가 가셨는데 아빠 가서 많이 혼나셨죠. 많이 혼나시고 있는데 애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고2 때 38등 하던 애인데 얘가 기말고사에 17등이에요. 애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4대 1지를 팩트만, 저기랑 의견 쓰시면 안 돼요. 의견을 쓰시면 그거는 좀 우리가 좀 훈련이 돼야 되는데 뭐라고 했더니 애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었다. 그러면 이건 사실이에요, 의견이에요? 그렇게 쓰면 진짜 이게 정신 먹을 전문의 얘기예요. 그렇게 쓰잖아요.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선생님은 그는 눈을 네모나게 뜨세요? 이런다는 거야. 동그랗게 뜬다는 게 이제 벌써 부정적인 감정이 실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똑바로 1분 정도 쳐다보았다. 이렇게 쓰시는 게 사례 일지를 쓸 때의 좋은 노력이 되겠습니다.